어저께 우연히 저희 막내 딸이 전화기에 있는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기더니, 아빠, 30년이면 뭐, 만 680일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꼬마의 9살짜리가. 그래서, 아, 만일이라는 게 참,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숫자와 날짜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딱 50이 됐는데, 이제서야 DVD를 이렇게 보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이제 노래에 대해서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 그동안 내 노래를 이렇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느낀 것처럼 더 좋은 노래와 음악으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오히려 더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거꾸로 이제 30년을 맞이해서 제가 제 공연을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제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찾아가겠다라는 뜻의 무궁화삼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궁화삼천이 방방곡곡. 그래서 문화적으로 소외가 돼 있는 지역들이 좀 많죠. 그래서 뭐 울릉도라든지 마라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가서 무료로 그동안 이승철 콘서트를 보고 싶으셔도 여건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콘서트도 함께 병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궁화삼천이. 그래서 앞으로 30년은 팬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콘서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무궁화삼천이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첫 부활, 저희가 그 부활이 언더그라운드 생활할 때 포스터, 이렇게 공연 포스터도 저희가 직접 붙이러 다니고, 공연 당일날 악기도 저희가 직접 날리고, 요거보다 또저 작은 소극장에서 공연했던, 그렇지만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그런 첫 콘서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솔로로 데뷔해서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로 첫 날개를 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인생이 기억에 남는 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 가지가 가장 제 인생의 큰 기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컨디션 관리는 지금도 제가 항상 고집하는 거는 콘서트 횟수예요. 그래서 1년에 제가 상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은 콘서트를 하고 6개월은 쉬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25번에서 30번의 콘서트를, 그래서 외국 투어까지 합치면 30번이 조금 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콘서트를 하는 것이 제 노래 컨디션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각. 그래서 2주일만 쉬어도 전체 공연팀 120명 크루가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콘서트 하면 아주 손발이 잘 맞아. 그래서 축구, 클럽 축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농담으로 라카 와서 옷 갈아입고 축구 한 게임 하고 집에 돌아가는 느낌처럼, 저희도 그럼 전부 다 프로페셔널하게 오전에 모여서, 주말에 모여서 공연하고, 일주일 동안 푹 쉬고 다시 공연에 임하고, 이런 꾸준한 활동 자체가 제 목소리 컨디션의 유지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켜봐 주시고 도와줘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30년 됐지만 아직도 모자란 게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항상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